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와 선박 공급 부족으로 수출입 업체와 국제물류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채상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동셉 인하에 제시된 물류산업의 미래 전망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발전 방안은 국제물류업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9월 11일 내년 부산백스포에서 준비하는 전세계 3,000개사가 모이는 피아타 세계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제물류 발전의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산업이 발전해야 국가산업이 발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신남나 특히 동남아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다양한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GBC도 저희들이 다변화시킬 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GBC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우리 산업들이 진출해 있는 나라를 보게 되면 베트남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안에서만 이렇게 지역 생산처가 구축되어져 있지 아세안 전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아세안에서 제대로 된 이 공급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공급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가 일본차, 일본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자동차 차종제를 조립하는데 엔진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가져오고 뭐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달랑 지금 베트남에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10국에 수출하는 규모 중에서 거의 50% 정도가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나머지 50%를 나머지 9개 나라가 날아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더 다변화시키면서 우리 GBC 공급망을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공급망을 확장시켜 나갈 때 우리 물류기업도 그 안에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신남항공체 이 많은 변화가 지금 직면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내용들이 이 신남항공체 플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남항공체 플러스를 만든 의의라는 걸 보시게 되면 변화된 환경과 수요를 반영했다. 뭐 신남한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정을 증진하겠다.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효율화 하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저희들이 했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지금 1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저는 이 신남한 정책이나 브랜드 이게 아세안에 지금 어느 정도 설파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 브랜드 안에서 이런 의의가 달성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시티브 1이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의 포괄적 복원으로 협력을 하겠다. 두 번째가 한국형 교육 모델 공유 및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겠다. 세 번째가 쌍방향 문화 교류를 촉진하겠다. 네 번째가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투자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거요. 이게 네 번째인데요. 여기서 좀 저희들이 고민할 게 뭐냐면 GBC 재편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정부도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BC 재편에 따라서 그런 빈 공간이 분명히 아세안 지역에 생길 것이고 그게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기업의 결정이겠죠.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창세경 용어청 및 도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게 다섯 번째 이니셔티브였고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산업 협력을 지원하겠다. 이게 여섯 번째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산업 협력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 건설 이런 걸 상당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셔티브 일곱 번째가 그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 협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남방 정책의 브랜드 지속성 이런 게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포용적이면서 균형적인 경제 협력 이런 걸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아세안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아세안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용만 해먹고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이용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성장하고 같이 세계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포용적인 측면, 또 균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서 경쟁국과의 협력 레버리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솔직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아세안의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실 때마다 아마 출장 가시면 가실 때마다 놀라지 않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저 출장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변했지? 그 변화하는 속도에 너무나 빠르게 놀라거든요.